3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하고 크신 손으로 성도들의 생업과 자녀와 모든 일들을 함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에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랏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얍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길석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여서 승리하여 얻게 된 요단 동편의 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족속들은 요단 동편의 여러 나라들, 특히 바산왕 시온 등과 싸워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지한 그 땅을 몇몇 지파에게 분배하게 되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 땅의 분배이지요. 이 땅들은 약속의 땅으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땅입니다. 이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들은 더 이상 사실은 땅을 차지하게 된 전쟁이 그들에게 어쩌면 무의미한 그러한 일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또한 그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또 끝까지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함께하며 동고동락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함께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이 생긴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 내 가족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며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안락함, 복에만 매여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곧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위를 돌보지 않고 혼자 만족하고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얻은 지파들 역시도 믿음의 행동을 요구받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자와 소유를 모두 놓고 전쟁에 나가라 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끝까지 그 전쟁을 함께하고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 형제자매된 그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자기 기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들까지도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하도록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주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신앙의 동료들,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다 같이 함께 얼싸안고 같이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내어놓고 연구를 하지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참 작은 동네였는데 그 작은 동네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온 세계를 기독교에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 가운데 하나 특이한 연구가 로드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넓게 퍼지는 데 있어서 주요 원인이 두 번에 걸친 흑사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극심한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구원을 찾기 시작했고 또 로마의 이교도들은 자신들의 사제들에게 이 재앙이 왜 왔는지를 물었고 사제들은 모른다고 말하면서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제각기 자기 살기에 바빴고 서로를 돌아보지 않았죠. 하지만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과 친구들을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소망 가운데 그 흑사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형제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가 그렇게 발흥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함께하는 종교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함께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왜 수많은 교회들이 마을의 한중간에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절들은 산에 있지요. 하지만 많은 교회들은 마을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함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남을 또한 구원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 책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교우들과 함께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단 동편을 땅을 차지하고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할 책임이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책임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며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가는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